안녕하세요. 그람자의 목소리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환한 사건과 사람으로만 채워지지 않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무력함을 마주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려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환한 빛으로 가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 심리치료사 메리 파이퍼는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에도 한 줄기 빛은 있고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우리 인생은 늘 빛과 그늘로 어른거리지만 그 안에서 희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둠이 가득한 시기에도 귀엽고 빛을 발견해내고야 마는 그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긍정과 희망을 얻으며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참 좋다. 티라미수 더북 출판. 찬란하고 따뜻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그럼에도 찬란한 우리 생을 위하여 이 여정은 내가 당신에게 품는 희망이다. 나의 이야기는 진정 모두의 이야기다. 세세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대처 방법을 찾고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초월을 추구한다는 주제는 보편적이다. 우리는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상실과 기쁨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빛을 향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 분수. 내가 5살 때 우리 가족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무렵 군대에 소속된 상태였다. 1949년 가을에 떠난 아버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렀다. 아버지가 머무는 동안 어머니는 남동생을 임신했는데 존은 태어날 때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따금 우리에게 선물을 보냈다. 나는 아버지가 빗방울 무늬를 손수 그려 꾸민 코코아 컵과 분홍색 우산을 받았다. 컵의 옆면에는 세심하게 써넣은 내 이름이 있었고 안쪽 바닥에는 우스개로 쓴 스탑, 그만 마셔라는 글씨가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 인형과 밝은 색깔의 한국 옷감도 보내줬다. 하지만 어린 우리는 아버지를 거의 잊고 지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에이비스인데 새 또는 영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어머니는 정말 영혼이 충만한 분이었다. 노래할 땐 까마귀 울음처럼 쉰 소리가 나긴 했지만 아버지 이름은 프랭크다. 그보다 진실하고 솔직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나는 3남매 중 맏이었다. 남동생 제이크는 나보다 한 살 아래였고 존은 갓난아기였다. 어머니는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지만 온종일 일했고 어린 우리를 재우고 나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그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 제이크를 안고 나를 무릎에 앉은 채로 우리 남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고 있다. 제이크는 입은 셔츠가 너무 작아서 배가 다 드러났다. 나는 피츠 시몬스 육군 병원 로고가 새겨진 흰 티셔츠를 입었다. 어머니는 면소재의 편안한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에는 꽃무늬 손수건을 둘렀다. 야윈 얼굴에 녹초가 된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아침이면 일찍 집을 나서면서 종종 우리 남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다. 어린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가정부의 손을 거쳤으나 그 가운데 어머니의 기준에 맞춤하니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형편에 맞춰 고용한 그 여자들을 게으르거나 깔끔하지 않다고 여겨 이내 해고했다. 하지만 그래봐야 비슷한 사람을 또 고용하게 될 뿐이었다. 우리 삼남매는 콜로라도주 오로라 근교의 작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집에 살며 흙길에서 방목되다시피 자랐다. 친척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를 일찍 깨친 나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였을 때도 책장을 넘길 만한 잡지나 그림책이 있어야만 잠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금이 간 보도에서 세발 자전거를 타기를 좋아했고 동생들과 숨바꼭질을 즐겼다. 그리고 매일 밤 현관 계단에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곁에 따개비처럼 잘싹 달라붙어 있었다. 어머니는 용감하고 침착하며 인내심이 한없이 강한 분이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많고 자유시간은 거의 없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는 자애롭고 세심했다. 그리고 빵 굽기와 바느질을 좋아했다. 한 번은 내 생일날 레이디 볼티모어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가끔은 우리를 데리고 산으로 차를 몰아 맑은 급류가 흐르는 시냇가로 소풍을 가기도 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그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가파른 바위 위를 조심조심 걷다가 미끄러져서는 물속에 풍덩 빠졌다. 그래도 물살을 따라 1, 2미터 앞으로 밀려갔을 뿐이고 우리 모두 오싹한 재미를 느꼈다. 우리 가족은 이런저런 오락거리를 즐길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다 소아마비가 유행하는 바람에 공원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피해야 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차를 타고 KOA 라디오 방송국으로 갔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우리를 차에 태우고 별을 보러 가려고 고원지대를 달리다가 우연히 찾아낸 곳이다. 그날 밤 제이크가 불이 켜진 높은 탑을 발견했고 우리는 어머니에게 그 탑을 보러 가자고 졸랐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방송탑보다 훨씬 더 근사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빨강, 노랑, 파랑에 알록달록한 불빛이 돌아가면서 켜지는 커다란 분수가 방송국 앞에 있었던 것이다. 차에서 나온 우리는 뜨뜻한 쉐보레 보닛 위에 앉아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흩뿌려지는 광경을 지켜봤다. 나는 그때의 경험을 고스란히 기억한다. 자동차 보닛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날의 열기,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산들바람, 공중에 퍼지던 세이지 브러쉬 향기,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분수였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 속에서 빛이 춤추는 모습.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튀어올라 흩어지는 물보라는 물론이고, 한 색깔에서 다음 색깔로 바뀌는 사이에 생겨나는 무지갯빛도 나를 황홀경에 빠뜨렸다. 반짝이는 형형색색의 빛에 매료되어 나는 곁에 없는 아버지도 있고 우리를 돌보던 무심한 가정부들도 있고 외로움과 불안도 잊어버렸다. 당시엔 내가 매혹된 대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도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 위로 솟구쳤다 흩어지던 그 빛은 그때까지 살면서 본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한참 동안 분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물론 남동생들은 금세 지루해하면서 주차장 주변을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운전석으로 되돌아가 졸았다. 쪽잠의 달인인 어머니는 한평생 그렇게 잠을 잤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다시 올라탈 시간이 되었다. 나는 눈을 감고서 그 빛을 계속 보려고 애썼다. 형형색색의 빛이 빚어내는 아름다움. 그 빛은 내 마음을 달래주었고 일상에서 벗어난 광대한 우주 어딘가로 나를 데려갔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엄마 없는 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여름에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왔다. 아버지는 당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가정에 다시 합류했다. 어머니는 의학 공부에 몰두했고 나름의 방식으로 집안 살림을 했다. 어린 우리는 아버지를 거의 알지 못하다 보니 조만간 우리를 또 떠날지도 모를 아저씨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여섯 살이면 부모님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두 분은 똑똑했지만 각자 다른 방면에서 그랬다. 어머니는 근면한 과학자 유형으로 착실하고 진지했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내 굳어지고 어색해했다. 심지어 우리가 어머니의 얼굴이나 머리카락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스킨십도 싫어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자폐 스펙트럼인 듯한데 그때는 자폐증의 범주가 존재한다고 알려지기 훨씬 전이었다. 반면 아버지는 외향적이고 충동적이고 매력적이면서 허풍을 잘 떨었다. 통통한 몸집에 새까만 곱슬머리였는데 외모와 행동이 신혼 부부들의 주인공인 배우 제키 글리슨과 좀 닮았다.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일하고 놀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즐겨했다. 느닷없이 파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다. 아버지는 늘 계획을 꾸미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프랭크, 어디 불이라도 났어? 지금까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긴 해? 아버지는 가족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전까지는 아주 가끔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술을 마시고 카드 놀이를 하고 현지의 야간 유흥을 찾아다니는 군인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다. 인천과 장진호에서 위생병으로 복무한 아버지는 전장에서 부상병에게 응급처치를 했다. 그런 와중에 당신이 직접 사망 선고를 하고 개인 소지품을 거두어 고국의 유족에게 보내준 전사자도 덜어 있었다. 이 잔혹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남태평양에서 잠수함을 타고 오키나와와 필리핀으로 가 위생병으로 복무하면서 겪은 트라우마와 뒤섞여 한층 더 심해졌다. 아버지는 사륙과 죽음, 잔인함, 슬픔을 너무 많이 겪었다. 게다가 그 시대에는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줄도 몰랐고 그런 행위가 용인되지도 않았다. 나는 당연히 아버지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 어머니조차 PTSD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사실이라곤 아버지가 툴툴대고 짜증을 잘 내며 다혈질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어머니와 싸웠고 어머니를 울리기 일쑤였다. 우리 삼남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적은 없지만 무섭고 불안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10분 안에 우리 모두를 웃게 만들 수도 있었고 눈물이 나게 할 수도 있었다. 한 달쯤 잠옷 두려운 나날이 지나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잠시 헤어져 살 거라고 선언했다. 막내 주원을 콜로라도주 동부의 외가로 데려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제이크와 나는 미주리주 스파타 외곽에 그레이스 고모와 오티스 고모부 집 뒤에 있는 트레일러로 태워다 줄 거라고 했다. 그 지역은 아버지가 자란 곳이고 아버지의 친척 대부분은 여전히 그곳에 산다. 얼마 전에 또 임신을 한 어머니는 인턴 과정을 마치기 위해 덴버에 머물기로 했다. 나는 밤마다 작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아도 되기를 기도했다. 어머니에게도 곁에 있게 달라고 간청했으나 어머니는 그게 불가능하다며 슬프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다. 어머니 곁을 떠나던 순간이나 막내 동생과 작별하던 때 차를 타고 콜로라도에서 미주리 남동부까지 장거리를 이동한 여정, 잊고 있던 친척과 다시 만난 일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트레일러와 그 안이 작고 어두웠다는 사실뿐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세 걸음 오르니 작은 부엌 겸 거실 공간이 나왔다. 창문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시리얼 상자 크기로 부엌 싱크대 위에 있었고 그보다 넓은 다른 창문 하나는 거실 쪽 주황색 소파 위에 나 있었다. 그 구역을 벗어나면 바로 좁은 욕실이 나오고 침실로 통하는 복도가 있었다. 침실 바닥에 놓인 침대는 아버지 것이고 그 위에 매달린 선반 두 개가 제이크와 내가 누울 공간이었다. 폐소 공포증을 일으키는 동굴처럼 느껴지는 침실이었다. 봄, 가을에는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었지만 겨울 동안 그리고 날이 저문 뒤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트레일러 안에서 보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 나타났는데 나는 그런 상태를 흐물흐물하다라고 불렀다. 내게 이 말은 속이 안 좋고 입안이 마르며 슬프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거의 그곳에 없었고 제이크와 나는 대개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거나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생명력이 약했다. 아니, 어쩌면 겨울잠을 자고 있었다고 표현해야겠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저녁밥을 해주거나 식료품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보통은 늦기까지 스프링필드에 머물렀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제대군인 원호법이 지원하는 직업훈련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밤늦게 아버지가 집에 오면 우리 남매는 배고프고 멍한 상태로 침대에서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아버지가 음식을 가져오는 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방치라고 불법한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서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변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고 당신이 할 줄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전쟁 트라우마를 감당하려고 애썼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거의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뿐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비록 그 해에는 아버지가 책임감이 부족했을지언정 선량하고 영웅적인 분이란 걸 잘 알았다. 다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았을 뿐이다.
주말이면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헨리에타 고모네를 방문했다. 나보다 6살 많은 고모의 아들 스티브는 그해 우리 남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스티브는 스포츠 머리에 빗장 마른 소년으로 수줍은 미소를 짓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상냥한 태도는 제이크와 나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스티브는 우리에게 농담도 하고 낚시에도 데려갔으며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오후 3시 나란히 뽕나무에 걸터앉아 오디를 따먹던 일이 떠오른다. 제이크와 나는 우리의 불행한 이야기를 몽땅 쏟아냈다. 그러자 스티브는 우리에게 그냥 오디를 더 건네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너희는 괜찮을 거야 라고도 했다. 아버지는 가끔 우리를 차에 태워 글래시 할머니 댁으로 갔다. 할머니는 우리를 꼭 안고서 쓰다듬어 주셨고 언제나 비스킷과 그레이비를 곁들인 푸짐한 식사를 차려주셨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밤늦게까지 대화했다. 그 사이에 제이크와 나는 스파타 시내로 걸어가 창문 너머로 가게 안을 구경하기도 했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초코바나 탄산음료 캔을 사기도 했다. 글래시 할머니는 어머니인 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증조 할머니는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았다. 증조 할머니는 그 작은 집에 창문 없는 거실에 놓인 침대 겸용 소파를 떠나는 일이 없었다. 제이크와 나는 증조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증조 할머니는 우리에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가 당신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주로 환한 부엌에 머물렀는데 거기에는 나무를 떼는 난로, 큰 식탁, 그리고 옥외수조와 연결된 펌프가 있었다. 평일에는 아침마다 제이크랑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 버스는 길가에 있는 그레이스 고모네의 우편함 앞에서 정차했다. 우리 남매는 몸에 맞지 않은 너덜너덜한 옷을 입은 데다 남들과 어울리는 사교성도 부족했다. 나는 온갖 밝은 색과 책, 활기가 있는 학교가 좋았다. 우리 교실에는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남자애와 젓가락 행진곡을 같이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자 그 애가 내 볼에 뽀뽀를 했다. 행복하고 설렜다. 그 남자애는 상냥하면서도 수줍음이 많고 예의가 발랐다. 나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내가 교실에 들어설 때 나를 보고 방긋이 웃는 다정한 친구가 생겼다는 것은 알았다. 한 번은 우리 반 전체가 미주리주 박람회를 보러 가려고 시데리아로 가는 버스를 탔다. 쓸 돈이 딱 1달러 있었는데 창밖으로 괜히 돈을 내밀었다가 그만 지폐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엉엉 우는 내게 담임 선생님이 1달러를 건넸다. 이 친절한 선생님은 어려운 가정생활로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정작 본인도 여윳돈이 별로 없었을 텐데. 방과 후 우리 남매는 컴컴하고 지저분한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루는 밤에 식료품이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걸 운명에 맡긴 채 동굴 침실에 누워 있었다.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다 막 잠이 들려는 참에 그레이스 고모가 문을 두드리더니 우리를 집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러 컴컴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고모네 부엌으로 갔다.
고모네 식구는 이미 식사를 마쳤지만 고모는 우리 접시에 프라이드 치킨과 비스킷, 메시드 포테이토, 베이컨을 곁들인 그린빈을 잔뜩 쌓아줬다. 음식은 맛있었고 우리는 굶주린 아이들처럼 먹었다. 그날 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레이스 고문의 부엌의 환한 빛이었다. 바닥에는 붉은 체리색 타일이 깔려있고 정찬용 식탁 대신 식당의 칸막이 자리 같은 광택이 나는 노란색 인조 가죽으로 꾸민 식사 공간이었다.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고 전등 불빛이 부엌을 밝게 비쳤다. 그레이스 고모가 다른 때에도 분명 우리를 집으로 불렀을 테지만 그날 밤은 특별히 기억에 남았다. 노란 부스석과 에디슨의 전등, 프라이드 치킨으로 구원받았다고 느낀 어느 특별한 밤. 여름에 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데리고 낚시도 가고 버섯도 따러 가고 크리스천 카운티 곳곳에 흩어져 사는 친구 집에도 놀러 갔다. 가끔은 우리를 차에 태우고 제임스 강에 있는 돌이 많은 여울로 갔다. 아버지가 세차를 하는 동안 우리는 가재를 잡았다. 그러다 제이크와 나에게 거머리떼가 왕창 들러붙은 적이 있다. 물 밖으로 나와보니 다리와 배가 커다란 보라색 포도알처럼 보이는 뭔가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게 뭔지 물었고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서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제이크보다 나를 먼저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라이터 불을 들이대 거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떼어냈다. 내겐 끔찍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침착하고 차분했다. 트레일러에는 전화가 없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우리 남매에게 편지를 썼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토록 길고 긴 한 해였건만 크리스마스나 다른 휴일도 기억이 없다. 친척들은 우리에게 친절했지만 대부분 자기 나름의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애를 놓고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애가 끝났다는 것이었다. 엄마 없이 지낸 그 애가 내 삶을 형성했다. 그 이후로 나는 밀폐되거나 어두운 곳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고 트레일러 안에서는 불안 발작을 일으키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잊지 못하면 시들어버린다. 초기에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겪을 때면 또 흐물흐물한 느낌이 든다. 어머니가 없던 그 애는 그늘로 가득했지만 빛은 마음씨 고운 선생님의 모습으로 뽕나무 잎 사이로 아른거리는 햇빛 속에 앉아있던 차분하고 한결같은 사촌 스티브의 모습으로 그레이스 고문의 부엌의 노란빛 식사 공간의 형태로 글레이시 할머니의 너그럽고 넉넉한 사랑으로 찾아왔다. 그 해에 나는 살아남는 요령 하나를 배웠다. 언제나 빛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황금빛. 6월에 학기가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우리가 어머니와 남동생 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여동생 토니와 다시 함께 지낼 거라고 말했다. 그날 아침이 기억난다. 봄날의 토요일이었다. 제이크랑 목초지를 지나 오티스 고모부의 농장 연못으로 향했다. 보라색 토끼풀 꽃과 푸른 아마꽃에서 이슬이 반짝였다. 거미줄은 햇빛을 받아 만화경으로 변했다. 새들은 나처럼 신바람이 나서 노래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기쁨에 들떠 빙글빙글 돌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곧 가족을 만난다. 여동생도 생겼다. 악몽에서 깨어나 화창하고 상쾌한 날의 새벽을
맞이하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제이크와 나를 차에 태우고 오자크에서 캔자스 주의 한 작은 마을로 6시간을 달렸다. 우리 가족은 거기서 상봉한 다음 자동차에 이동식 주택을 연결해 다 같이 네브라스카주 도체스터로 이동할 계획이었다. 그곳은 어머니가 의사로서 처음 일하게 될 마을이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날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다. 가게도 전부 문을 닫았다. 아버지는 조용한 중심가에 차를 세우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제이크와 나는 배가 고팠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배고픔이 익숙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어머니를 기다리는 중이니까. 우리는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피우는 담배 끝부분에 빨간 불빛을 바라보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 다음 기억은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메리, 엄마 왔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어머니를 껴안자 따스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내 안에서 적외선 등이 켜졌다. 1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남동생 조은을 다시 만난 건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 그 이상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1년 동안의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그 해에는 신체적으로 거의 자라지 않았고 최대한 잠만 잤다. 하지만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 어딘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중이었다. 심지어 여동생도 생겼다. 여동생 토니는 태어났을 때부터 쭉 플레글러에 있는 에그니스 이모랑 살았다. 어머니는 외가에서 지내던 존도 데려오고 토니도 차에 태워서 왔다. 생후 3개월이 되어가는 토니는 회색 눈동자에 머리카락은 밝은 금빛이었다. 토니가 엄지손가락에 손을 감고서 자기 얼굴 쪽으로 잡아당겼다. 토니는 예쁜 아가였지만 내 관심은 온통 어머니에게 쏠려 있었다. 어머니를 만나면 기쁠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와 내가 낡은 자가용 뒷좌석에서 황금빛에 둘러싸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비유가 아니라 빛이 눈앞에 어머니만큼이나 생생하게 보였다. 내 몸 안팎에서 빛을 느꼈다. 황금빛은 어머니와 내가 서로 안고 있는 동안 우리 곁에 머물렀다. 그 빛은 뒷좌석의 절반을 감쌌다. 이런 현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지만 빛의 존재를 인식하는 동시에 환희를 느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황금빛이 수차례 돌아올 줄은 더더구나 몰랐다. 그날 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겨우 6살짜리 꼬마였고 그 후로도 놀라운 일이 한가득히 펼쳐졌다. 아버지의 셔츠. 네브래스카주 도체스터는 주민이 400명쯤 되는 마을이었는데 대다수가 체코인이었다. 마리스카스, 흐르드바스, 발렌첸스키스, 제르크스는 어머니의 환자이자 나의 2학년 동급생이었다. 우리 반 여자의 넷은 둘씩 사촌 지간이었고 그 애들은 쉬는 시간이면 체코어로 말을 했다. 우리 3남매는 운동장에서 따로 떨어져 놀았다. 그해 우리 집은 가정부를 한 명 두었는데 그분은 토니를 돌보며 우리에게 시나몬 롤과 파이를 구워줬다. 나는 부모님 얼굴을 매일 봤고 존과 다시 함께 지내서 기뻤다. 선생님은
내가 원하는 책은 뭐든 빌려줬다. 나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쌍둥이 남매 봅시, 페퍼스가 오남매 이야기, 초원의 집을 탐독했다. 하루는 배가 심하게 아파 학교에서 조퇴했다. 가정부는 나를 어머니의 진료소로 보내서 진찰받게 했다. 어머니는 내 배를 만져보고 피를 좀 뽑아보더니 금세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일을 마친 어머니는 나를 차에 태워 크리트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다. 여태껏 환자가 되어본 적이 없었기에 상당히 겁이 났다. 어머니가 그 병원에 특권이 있었던 덕에 입원 수속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나는 이내 사방이 하얀 커다란 방의 침대에 눕혀졌다. 창문이 하나 있긴 했지만 블라인드를 쳐놓아서 방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어둑어둑한 느낌이었다. 간호사 한 명이 소변 샘플을 받고 혈액을 다시 채취하려고 잠깐 들렀다. 그새 어머니는 진료소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다. 내게 작별 인사로 뽀뽀를 해주고는 수술이 끝난 뒤 아침에 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용감한 아이가 되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르라고 일렀다. 어머니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 날을 상상하니 공포가 밀려왔다. 더군다나 수술에 대해 내가 아는 거라곤 의사가 큰 칼로 몸을 갈라서 신체 기관을 꺼낸 뒤 도로 꿰매놓는다는 게 전부였다. 상상력이 고삐가 풀린 8살짜리 아이에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면인가. 당장 책도 한 권 없었다. 게다가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었고 휴대전화도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다.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가고 배도 아픈데 나는 혼자였다. 마침내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나더러 잠잘 시간이라며 잠이 드는 주사를 놓겠다고 했다. 불현듯 동물 안락사가 떠올랐다. 간호사가 날 죽일 계획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주사가 수술 과정의 시작이 아닐까 싶었다. 이제 나는 골아떨어져서 거의 발가벗겨진 채로 수술실로 옮겨져 커다란 칼로 절게 될 거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곁에 있다면 마음이 진정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몹시 겁이 났다. 나는 간호사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아, 안 돼요. 주사 안 맞을래요. 간호사가 놀란 듯 눈썹을 치켜올리고 내 쪽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간호사를 밀어냈다. 간호사는 나를 안심시키며 이제 다 컸지 않느냐고 꼬드겨보려 했으나 어림없는 말이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대꾸했다. 몸은 떨렸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간호사는 자리를 뜨더니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의사와 돌아왔다. 나는 그 의사를 잘 몰랐지만 그는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꼬마 숙녀분, 주사를 거부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다시 한번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얼굴을 붉히더니 어금니를 앙다물고 이렇게 선언했다. 약물을 투여하겠습니다. 간호사, 환자를 꽉 누르고 있어요. 두 사람은 겨우겨우 내가 힘을 못 쓰게 만들었지만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자 나는 겁에 잔뜩 실린 짐승이 되어 의사의 팔을 힘껏 물었다. 의사는 놀라서 으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내 팔에 황급히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다. 나는 몸이 축 늘어져서 침대 위로 덜썩 쓰러졌다. 그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누구보다 유순한 아이였고 여태껏 벌레 한 마리도 해치려 하지 않았다. 베개에 머리를 파묻은 터라
의사는 내가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화가 나서 목소리가 거칠어진 의사가 방을 나가면서 말했다. 네 어머니한테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릴 거야. 이튿날 아침 간호사가 맥박과 체온을 재러 와서 잠에서 깨어났다. 간호사에게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목요일이야. 그리고 수술은 잘 됐단다. 일어날 때가 되면 도와줄 테니까 그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 라고 대답했다. 간호사가 자리를 뜨고 나서 또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이번에는 병실에 온 가족이 몰려와 있었다. 토니는 엄마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었고 존은 티셔츠 앞뒤를 거꾸로 입은 채 엄지손가락을 빨았다. 삐쩍 마른 제이크는 내가 괜찮은 걸 보고는 기뻐서 마냥 실실 웃었다. 간호사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자 빛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버지가 입은 흰 셔츠가 햇빛에 반짝였다. 정말 반짝반짝했다. 아버지는 포도맛 막대 아이스크림 한 상자를 가족에게 돌리면서 내게도 하나 먹어도 된다고 했다. 남동생들이 내볼에 뽀뽀하니 포도향이 났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혀로 핥자 아버지가 우스갯소리를 했고 모두 크게 웃었다. 웃으니 수술받는 부위가 아파서 아버지의 첫 농담을 듣고 나서는 내내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막대 아이스크림은 사양했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버지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아버지는 진짜 너무 재미있다. 모두가 방을 나간 뒤 어머니가 내게 나직히 말했다. 의사가 그러는데 네가 그 사람을 물었다더구나.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말을 이었다. 메리, 너한테 실망했다. 수치심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고개가 절로 떨어졌다. 어떤 벌도 어머니의 그 말보다 가혹할 수는 없었다. 우리가 1년 동안 헤어져 있을 때 나는 그게 내 탓이라고 단단히 믿었고 내가 추방당할 만한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게 틀림없다고 여겼다. 그 후로는 실수를 하거나 나쁜 아이가 될까봐 두려웠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행동보다 훨씬 나쁜 의사를 무는 짓을 했으니 분명 또다시 추방되리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나를 향해 걸어오는 어머니의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내 머리맡으로 와서는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다. 어머니가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이었기에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밤에 일 끝나면 다시 와서 집에 데려다 줄게.